어서 와라. 자, 앉자. 안나야. 오늘은 밥 많이 먹을 거지? 네, 이제 다 나왔어요. 아니, 근데 눈이 왜 그래? 안나야, 눈이 어디가 불편해? 몰라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래요. 할머니. 응, 왜? 아무래도 안나 택장이 같아요. 책장? 그게 뭔데? 우리 안나가 책장이라뇨? 강세란이 내가 안나를 버렸다고 하고 요한 씨도 진짜 아빠가 아니라 버린 아이 주워온 거라니까 그 어린 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아니 그럼 그 충격으로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안나는 미국 엄마가 왜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았는지 이제야 수긍한 모양이에요. 이 강세랑 그 고향 것이 납치한 것도 모자라서 대체 왜 애한테 그런 말까지 한 거야? 이런 몹쓸... 아이들 책장에는 심리적 요인이 크니까 안나가 그럴만해요. 원인을 알았으니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으면 괜찮으실 거예요. 유치원에 갔다가 아이들한테 놀림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엄마야. 병원 가는 거예요? 괜찮아 안나야. 무서워하지 마.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나 무서워요. 안나한테 갑자기 엄마도 생기고 외할머니에 왕할머니까지 생겼잖아.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겼지? 응. 안나 마음속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머릿속에 새로운 정보가 마구마구 들어오니까 마음이 힘들다고 티를 내는 거야. 그럼 저는 눈 계속 이래야 하는 거예요? 아니,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이야, 아빠? 그럼. 엄마 말은 믿어도 돼. 아빠가 보장해. 금방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안나야. 알았지? 강세랑 가만두지 않을 거야.